점심시간에는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점심을 보통 거르고선 운동을 하러 가는 편이에요. 근데 나사에서 개발한 운동이래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중력이 없으니까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주에 있으면 근육이 쇠퇴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인들을 위해서 개발을 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선 가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점심시간에 되게 많은 거를 해요. 우선은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사무실, 작업실로 출근을 하고, 그리고선 이제 오전 근무를 하다가, 점심시간 때, 장도 보기도 하고, 네, 여기는 주차장도 잘돼 있는 편이에요. 오늘 마무리는 스쿼트 할 거거든요. 스쿼트가 맞죠? 자, 할수 있어요. 우리 요즘에 제일 잘하시는 동작이죠. 다시 기본 자세에서 가슴 어깨 열어놓고. 자, 힙을 뒤로 빼면서 아래로 내려가요. 오케이. 헬스가 끝나면 돌아옵니다. 자, 내려가면서 우리 무릎 방향 어떻게? 두 번째 발끝 향해서 그쵸? 조금만 더. 허벅지는 아까 맞춰놓은 강도 그대로 갈 건데, 힙 내려갑니다. 자, 차유씨. 어느 때보다도 길게 남겨주세요.